역시 삼계탕이지. 근데 대체 왜? 오늘은 중복을 대비해 삼계탕을 만들며 그 유래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삼계탕을 먹는 복날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조선 후기 동국 세시기를 보면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인 복날은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를 잡아 삼복제사를 지낸 데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 더위를 피해 계곡 등 물가에서 물에 발을 담그고 술과 음식을 먹는 전통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삼계탕은 원래 개삼탕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개는 닭을, 삼은 인삼을 뜻하고 탕은 국을 의미합니다. 인삼 재배량이 늘고 인삼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삼을 강조하기 위해 삼계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성질로 오장을 안정시키고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닭에 인삼, 찹쌀, 밤, 배추, 마늘 등을 더해 푹 구워 만들면 최고의 여름 보양식 완성! 무더운 복날 삼계탕! 한뚝배기 하실래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계탕의 매력은 댓글로 달아주세요.